가을을 맞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2 미술 주간을 맞아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미술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산과 화성에선 미술과 기술이 접목된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9월 경기도 미술체험가 전시, 이슬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는 아이들. 종이에 그린 캐릭터를 사진으로 찍고 이를 태블릿 PC에 옮겨 그림만 따로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직접 그린 캐릭터를 증강 기술을 이용해 광장 이곳저곳에 띄워봅니다. 색다른 미술 체험에 더운 줄도 모르고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그냥 미술관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재밌게 체험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한쪽에선 다양한 소리가 어울려 귀를 쫑긋 기울이게 합니다. 녹음된 파도 소리 위에 색을 칠하듯 다른 소리들을 입혀 공동 음악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자 소리가 날 만한 재료들을 찾아와 소리를 녹음하고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음악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증강 기술이나 루프 스테이션 같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를 메타버스 갤러리 안에 내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좀더 색다른 기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색의 천들을 엮어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 산업 폐기물로 쓰레기가 될 뻔했던 천들이 모여 귀여운 위빙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쪽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술과 미술을 융합한 실제 사례를 전시해 생활 전반에서 예술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 미술 주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천 현대미술관에선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이라는 주제로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복원해 다시 켜는 것을 기념한 아카이브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성남 아트센터에선 4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미술과 공예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